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과 남승민 군, 임도현 군이 귀여운 케미를 자랑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난 12일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공식 SNS를 통해 내일 오후 10시 TV조선 아내의 맛 프로그램에 남승민과 정동원이 출연합니다. 남승민, 정동원, 임도현의 케미는 말해 뭐해 우리의 귀염둥이들, 이번 주 아내의 맛을 통해 귀여운 아이들의 뽀짝뽀짝 케미를 확인하세요 라는 글과 함께 총 두 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정동원 군, 남승민 군, 임도현 군이 바닷가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특히 새 귀염둥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케미가 팬분들을 더욱더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른도님이 정동원 군을 이뻐하며 화제인데요. 오늘 13일 오전 8시 25분에는 KBS1 교양 프로그램 아침마당의 화요 초대석 코너에 서른도님이 출연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서른도님은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 요즘 후배들은 싸이 챔피언부터 옛 가요까지 다 소화를 한다. 애들부터 할머니까지 안 좋아할 수가 없다라고 최근 달라진 트로트 문화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신선하다. 발랄하고 예쁘고 귀엽다. 정동원 같은 후배는 얼마나 이쁘냐. 가족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후배들이 트로트의 틀을 깬 것이다 라며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남진, 나훈아를 이길 수 없었다. 제 나름대로 음악 세계를 만들다 보니 트로트를 젊게 만들었다. 요즘 후배들은 너무 자랑스럽다. 음악이 큰 영향과 위안이 되냐라면서 누군가는 젊은 후배들이 무대를 독점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관객들이 요구하는 것은 변화다.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스타일의 노래가 계속됐다. 우리가 그에 부응을 못한 것이라며 냉철하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정동원 군 등등 트롯맨들이 트롯의 문화 자체를 바꾸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과 남승민 군, 임도현 군이 그리운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가득 안고 떠난 낚시 여행에서 트롯 소년단 제1회 낚시 대결을 펼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이죠. 13일 밤 10시에는 정동원 군이 출연하는 TV조선 아내의 맛이 방송이 되는데요. 오늘 방송되는 아내의 맛에서는 정동원 군과 남승민 군, 임도현 군이 낚시 여행을 떠나 누가 가장 많이 잡는지 내기를 건 낚시 대결과 월척을 기원하는 트롯 민물 콘서트, 그리고 먹방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추억을 쌓는 월척의 맛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하동에서 낚시를 자주 했던 정동원 군은 문득 떠오른 할아버지와의 추억에 그리움을 내비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정동원 군은 빈자리를 채워주는 든든한 형 남승민 군과 동생 임도현 군과 함께 할아버지를 추억하며 낚시 여행을 나서게 되는데요. 특히 정동원 군은 범상치 않은 낚시 실력을 드러내며 트롯 영재, 색소폰 영재에 이어 낚시까지 잘하는 낚시 영재의 면모를 과시해 스튜디오의 아마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정동원 군은 남승민 군, 임도현 군을 향해 지렁이는 이렇게 끼우는 거다라며 미끼 끼우는 방법을 전수하는가 하면 농도를 맞추기 어려운 떡밥도 척척 만들고 동시에 어려운 낚시 기술까지 구사하는 등 낚시 마스터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저도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지렁이 끼우는 거 이 떡밥 마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정동훈 군이 그걸 다 해냅니다. 이어 내기 본능이 깨어난 트롯 소년단은 물고기를 제일 많이 잡는 1인을 선발하는 제1회 낚시 대결을 시작해 분위기를 달구는데요. 더불어 깜짝 놀랄 낚시 실력을 뽐낸 낚시 말렙 정동원 군과 자신감 넘치는 자칭 강태공 남승민 군, 낚시 지식을 대방출한 허세 이론왕 임도현 군이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 물고기와 뽀뽀를 하는 벌칙을 받게 될 제1회 낚시 대결의 패자는 누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들은 어떤 물고기를 잡을지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낚시는 기다림이다 라는 불문율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들을 기다리느라 지치기 시작했던 트롯 소년단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성대모사 대결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한 월척을 기원하면서 트롯 민물 콘서트까지 개최해 낚시터를 한바탕 흥으로 들썩이게 만드는데요. 물고기도 춤을 추게 만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동원 군은 한식의 대가 빅마마 이혜정 씨에게 전수받은 김치찌개 요리에 도전을 하면서 과연 정동원표 김치찌개를 맛본 남승민 군과 임도현 군의 반응은 어떨지, 정동원표 김치찌개의 맛이 궁금증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 측에서는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기리면서 정동환, 남승민, 인도형이 낚시 여행을 통해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며 웃음과 힐링을 동시에 안겨줄 트롯 소년단의 짜릿한 월척의 맛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정동환 군이 출연하는 TV조선 아내의 맛은 바로 오늘 13일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조건 봐야겠죠. 한편 미스터 트로터 무비가 탑6의 콘서트 현장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 라이브 포스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앞서 미스터 트로터 무비는 폭발적인 무대를 보여준 내일은 미스터 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서울 공연 실황을 중심 방송에서는 다 보여주지 못했던 탑6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찐한 콘서트 무비인데요. 공개된 라이브 포스터에서는 콘서트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정동원 군을 비롯한 탑6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이들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한 생동감을 자랑했습니다. 미스터 트로터 무비에서는 임영웅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영탁씨의 막걸리 한잔, 이찬원씨의 진또배기, 그리고 음악 신동으로 불리는 정동원 군의 노래와 색소폰 연주까지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인데요. 또한 장민호씨의 상사와 김희재씨의 돌리도 등등 숱한 화제를 모았던 명곡들 역시 담겨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탑6의 노래는 바로 지금부터라는 카피는 미스터 트로터 무비를 통해 다시 한번 시작될 이들의 현재 진행형 신드롬을 예고했는데요. 이외에도 미스터 트로터 무비에는 탑6의 다채로운 모습이 담겼습니다. 라이브 포스터가 예고하는 완벽한 무대들은 물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는 진솔한 인터뷰, 함께 떠난 1박 2일 MT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10월 극장가를 수놓을 예정인데요. 정동원 군을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출연한 미스터트로터 무비 영화는 10월 중에 개봉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 나오면 꼭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 참고하셔서 영화 나오면은 한 번씩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돌곰별곰TV의 새로운 컨텐츠 댓글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바로 어제 정동원 군의 영상 속에서 많은 분들의 댓글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닉네임 무명님의 댓글입니다. 정동원은 날개를 숨기고 있는 천사가 아닐까?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매력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동원 군을 천사에 비유해 날개를 숨기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이 더 나오는 까도 양파 같은 그런 정동원 군의 매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무명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송자킴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내가 두 달 전에 돌곰별곰TV에 댓글 달아 난 비난하지 않고 좋은 것만 올려서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많이 했고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한결같네. 정말 감사합니다. 동원이, 민호, 호중, 영탁, 찬원, 영웅, 희재, 두루 좋은 글만 올려주어 이국당, 미국에서 79세 할머니가 유튜브에서 늘 보고 있다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신선하고 다양한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두꽃별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저렇게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귀엽고 예쁜 아이는 누구지? 경연 때 파트너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처음 알게 된 동원군. 그 후에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5조 5억 개의 매력의 소유자, 노래, 악기, 춤, 운동, 그림 그리기, 못하는 게 없는 재주 부자, 재치 만점 센스쟁이, 귀염귀염 사랑둥이, 꿈에 그리던 멋진 차를 타보라는 허락까지 맞고도 발만 동동 구르는 그 순수함, 부디 이 예쁘고 재주 많은 소년이 근사한 청년으로 멋진 뮤지션으로 잘 자라서 대한민국 가요사에 깊이 뿌리내릴 거목으로 잘 자라주길,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응원해주길 기원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동원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동원군은 분명 가요사의 한 획을 그을 멋진 뮤지션으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RNK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귀염둥이 동원왕자님,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성장하길 항상 언제나 바랍니다. 돌곰별곰님, 동원군 소식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동원군에 대한 좋은 소식 끝까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박사령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정동원 가수님 덕분에 람보르기니란 멋있는 4억짜리 자동차 이름을 알게 되었네요. 정동원 가수님 덕분에 100억짜리 여백을 알게 되었네요. 현대 자동차는
자동차 매니아 정동원 군을 광고 모델로 픽업해야겠습니다. 새로 출시될 최신형 최고가 자동차 운전석에 삐약이가 활짝 웃으며 엄지척하는 자세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불티나게 팔릴 텐데 현대자동차 홍보 담당자 앞으로 팬들이 전화, 편지 보내기를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평아리 아프지 말고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건행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저도 팬분들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운전면허도 없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훗날 정말 성인이 된다면 꼭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외에도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보다 더 좋은 소식,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